예, 임대주택법상에 등록 없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되겠죠. 자, 보시면 임대주택조합은 등록이 아니죠. 설립인가 봤죠. 그러니까 1번 지문 설립인가지 등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바라겠어요. 그 외에 2, 3, 4, 5를 하고 싶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임대주택조합은 설립인가지 바로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1번 X였습니다. 다음에 10-1번 임대사업자 설명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임대사업자라는 것은 국지토지와 임대사업을 위해서 등록하거나 조합을 말한다. 그래서 1번 지문 맞습니다.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를 계량할 때 바로 준공공임대를 계량할 때는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기금에서 거의 공짜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돈을 받아서 10년 이상 임대하면 혜택을 많이 준다 이거죠. 3번입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그 사항을 변경할 때는요.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은 변경 항상 등록 사항이 바뀌면요 변경 등록이 아니고 변경 신고다. 그래서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입니다. 보통 뭐 인가이면 변경 인가, 또 신고면 변경 신고, 또 허가면 변경 허가인데 등록된 사항일 때 바뀐 사항은요 변경 신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맞습니다. 보통 허가는 허가, 인가는 인가, 신고는 신고인데 등록은 등록이 아니고 등록은 변경 신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등록은 신고입니다. 신고는 신고, 인가는 인가, 허가는 허가인데 등록되어진 사항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라고 알린다, 신고하면 된다 이 말 되겠어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더 맞습니다. 4번 가시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임대사업자는요 공공건설임대사업자인데 그 중에서도 국지토지 공공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했어요. 국지토지 공공임대사업자도 공공임대사업을 많이 하는데 다 보증에 가입하는데 근데 국지토지 공공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 업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지방공사니까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 등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한테는 3학년 3반 아주 센 처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5번 질문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11번 갑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설명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규모는 매입은 1호죠. 건설은 2호입니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매입만 나왔으니까 1호 일체대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 소유할 때는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서 2번 질문 맞고 3번 가시면 주택임대사업자는요 등록 신청을 시군구청장한테 하는 것이죠. 해서 시도시사 아니네요. 3번 질문 하겠습니다. 자, 4번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어도 말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은요 계속 적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5번에 거지 부정하게 등록했다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지 말소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 일단은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의 사업자 아마 개인들은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보시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가볼게요. 자, 시군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이 무엇이냐 딱 되어있죠. 그래서 쭉 사회가 쭉 나와있는데 아까 분양 전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의 어떤 말소사유는 6개월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6개월 이상 임대 3개월 되니 X입니다. 다음에 13번 가시면 임대주택조합 설명이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임대주택조합은 이란 임대하고자 하는 자들이 건설 또는 매입하게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해서 1번 맞습니다. 다음에 2번 임대주택조합은 2명 이상의 조합을 구성할 것인데 설립인가 받을 때 관할 신고한테 인가 받는다. 해서 맞습니다. 또 3번에 임대주택조합은 공법상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택조합은요 사단법인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정비 뭐 주택조합과 임대조합은요 사단법인이 아니고 그냥 뭡니까 그냥 보시면 저기 법인이 아닌 모인 단체 바로 비법인 사단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임대주택조합도 조합처럼요 법인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또 4번 가시면 임대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부터 또 건축업 받은 때부터 매매계가 체결할 때까지는 조합원의 사망 말고 교체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맞습니다. 맞고요. 임대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지토지도 이게 포함된다 해서 5번 질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임대조합의 해결감사 설명에 대한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자 조합일 때는요 사용 검사로부터 20일 안에 외부 감사인 감사를 받는다 해서 맞습니다.
다음에 또 이번에 20% 이상의 토탈 건설한 조합일 때 분양 전환 허가 등을 받거나 임대 분양 전환 계약 체결부터 20일 안에 바로 외국 감사인 감사 받는다. 20% 이상일 때 맞습니다. 또 3억하시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분양 전환 허가 승인 받은 날이나 임대 토탈 분양 전환 계약 체결 날부터 2년 안에 바로 우리 그 감사 시기는 바로 20일 안에 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 이상 미만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 승인 20% 미만일 때는요 사용 승인 받으면 그때부터 20일 안에 자체 감사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5번 가시면 시군구청장은 그 통보한 회의감사를 검토하여서 위법된 사항이 있다면 그냥을 통보하고 시정한 것을 명할 수가 있다. 되겠죠? 항상 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무슨 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할 것을 권고는 몰라도 명령을 못 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을 가보시면요. 임대 조합 3명이다. 통해서 보시냐. 조합은 5명 이상이죠. 아니죠. 2명 이상이죠. 2명. 조합은 2명 이상으로서 구성한다. 조합은 최소한 2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5명 했으니까 X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넘어가서 3번 가십니다. 설립인가 받은 조합, 더진 조합을 해산할 때. 항상 설립인가 받은 조합을 해산할 때는 해산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 가시면 조합은 주택법에 있는 등공사업자 공동으로 주택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다 맞습니다. 다음에 5번 가시면 국가라든지 또 시군구청장은 공급주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행정망을 통해서 조합은 자격 판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또 이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임대대 건설과 공급편이 나왔습니다. 이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